사시고 거리에서 생활하시는 좁은 방에 사시고 또 거리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그들이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준 게 있어요. 어마무시한 준 게 있는데 세상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만이 또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그 복과 하늘의 것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교만하고 마음이 높은 사람은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라고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는데 이 가난한 자도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겸손하고 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좀 그 진짜 실체를 좀 보게 되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그냥 육적인 눈에 보여지는 실체 그거 허상이거든요. 진짜 실체는 영적으로 보여주는 실체가 진짜 실체예요. 주님 그 영적으로 보여주는 그 진짜 실체 그리고 복음으로 주님 2000년 전에 이루신 이 복음의 빛으로 보여지는 그 진짜 실체를 좀 보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좁은 방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생활하는 많은 영혼들 주님 질병으로 또 정신적으로 여러가지 영적으로 하나님 시달리며 아버지 사단 마귀가 던져놓은 허감의 세력 가운데 눌려있는 주님 그 모든 영혼들을 주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이 사단의 권세를 파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그 구원함이 아버지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정말 볼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영적인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 재앙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마음과 정신적인 질병에서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육적인 질병에서 주님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주님이 주신 치유함과 구원함과 역사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 선포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셨던 것과 같이 주여 아들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씨앗이 뿌려지듯이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이 말씀이 뿌려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 심령이 깨어나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운 삶을 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모든 아버지 그 사람들이 죽게 하시고 옛사람이 죽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버지 그 역사와 계획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우리 정교군 아저씨 그리고 홍성지 성도님 또 기론성 우리 성도님 또 우리 강우석 또 우리 성도님 또 우리 명준 형제 주님 그리고 또 여기서 주기적으로 참석한 모든 우리 지체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다른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끊쳐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나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혀온 것과 같이 이제는 하나님 세상 소망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다 이루어 놓으신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마련해 놓은 어마어마한 주님의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는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십자가의 복음이 묵상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10년 가운데 깊이 박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부서뜨리고 모든 아버지 죄의 저주와 재앙에서부터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모든 육체의 질병에서 아버지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아버지 믿겨지고 그것이 또한 아버지 깨달아지는 영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류의 재앙이 어디서 왔느냐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언약을 주셨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셨는데 이 마귀 사단이 와서 불신앙을 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을 심어서 그래서 사단의 말을 듣고 순종할 때부터 재앙이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저주는 실은 불신앙에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아는 것 같은데 알지 못하는, 그래서 이 허감의 세력 가운데 붙들려 있어서 전혀 보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냥 육적인 눈은 있어서 육적인 것은 보이는데 정말 실제되는 영적인 것은 하나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만 머물지 이것이 정말 믿겨져야 되죠. 한번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에 이게 믿겨지려면 어떻게 되냐니까요. 복음이 우리 마음에 뿌려져야 되고 또 그 복음이 믿겨지는 장소가 어디냐니까 이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복음도 안전하고 믿음도 온전하고 싶은데 믿음이 역사되어지고 복음이 뿌려지는 곳이 마음이에요.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마음을 잘 몰라요. 마음에 대해서 참 많이 설교하고 많이 했는데도 잘 몰라서 마음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해요. 마음을 알아야 우리의 실체를 보게 되죠. 자, 믿음의 주소 마음. 복음이 1번 복음이 마음에까지 믿어져야 한다. 마음은 믿음의 주소입니다. 복음이 마음에까지 믿어져야 된다. 이 말이 뭐냐니까요. 아무리 머리로 복음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은 마음에까지 믿어지지 않으면요. 믿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마음은 믿음의 주소입니다. 믿음이 발휘되어지고 믿음이 역사하는 곳이 어디냐니까요. 마음이죠. 마음. 그래서 사람들은 야 그냥 믿어 입으로 신하라고 하죠. 입으로 신하라지만은 입으로 신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져야 입으로 신되는 것이지 네? 마음으로 믿어져야 입으로 신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겨지지 않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기가 어려워요. 요즘 탈레반이 있죠.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난리죠, 그죠? 거기서 기독교인들이 지금 보니까 막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에서 저기 터키 쪽으로 막 이렇게 막 도망쳐가고 숨어서 도망가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탈레반이 총을 들고 Do you believe Jesus? 너 예수 믿냐고? 어? 그랬을 때 너 예수를 부인하라고? 응?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요 너무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런 일이. 네?
요거 저기 북한만 가도, 응? 북한만 가도, 아유, 한 분이 있는데, 한 분이 졸고 계시면 어떡해요. 어, 한 분 계시는데, 한 분이 졸면은 저거 어떡하라고. 응? 응? 북한만 가도요, 북한만 가도 신앙생활 하는 거요,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근데, 마음이 안 믿겨지면요, 금방 배반합니다.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총 겨누는데, 정말 마음에까지 믿겨질 만한 사람만이 신앙생활을 하지, 마음에까지 믿겨지지 않은 사람은 금방 배신합니다. 그래서, 너 진짜 예수 믿어? 했을 때에, 아멘! 해서 땡! 이렇게. 그 일이, 초대교회는 수없이 그 일이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마음에까지 느껴졌을 거라는 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음은 그 존재를 결정한다. 마음은 복음이 심겨지는 밭이고, 마음은 믿음이 작용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어디에?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마음먹기에 달려있어요. 그리고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쓴답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난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배의 이게 키예요. 루더라고 하는 배의 키인데, 아무리 등치가 큰 유람선이라도 작은 키에 따라서 움직여요. 키가 이쪽으로 하면 배가 저쪽 이렇게 돌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고. 우리 인생도 동일해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그때하고 그때하고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작은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항로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그 사람이죠. 원효대사 아시죠? 이 얘기 수업시에 했습니다. 당나라에 유학 갔다가 가는 도중에 이 목이 말라서 저녁에 대해서 어느 동굴이나 이런 데 들어갔어요. 잠을 자는데 목이 말라서 이게 아마 밤에 하다 보니까 이 바가지가 안에 있어서 그 물을 한 잔 마셨죠. 너무 시원해요. 그래가지고 기분 좋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야, 어제 먹었던 그 시원한 바가지가 어디 갔냐면서 딱 쳐다보니까 바가지가 해골 바가지예요. 그래가지고 그 해골 바가지를 보니까 자기가 해골 바가지에 있는 썩은 물을 마신 거예요. 그래서 막 으락 하면서 이게 구토하면서 딱 이게 원효대사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제 묵은 물이나 지금의 물이나 똑같은 물인데 왜 어제는 기분 좋게 이렇게 먹었고 오늘은 왜 이렇게 역겹게 구토하는, 똑같은 물인데 뭐가 달라졌어요? 네, 물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졌어? 마음이 달라지죠. 그래가지고 아, 이게 모든 게 마음의 문제구나 이래가지고 마음심자 이렇게 팍 쓰고 나는 깨달았다 이래가지고 갔던 원효대사도 결국은 원효대사가 깨달은 게 뭐냐 하니까 마음 하나 깨달은 거예요. 마음 하나, 모든 게 마음에 달려있다 그거 깨달은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거 영어로 만든 것을 한국으로 고치다가 들고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은 마음에,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하니까 우리 겉모습 보고 안 속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강우선 성도님 딱 볼 때 하나님이 강우선 성도님의 이 그냥 외모를 보시고 속지 않으십니다. 중심을 보시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으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이거는 이제 그 다윗의 일곱 형들인데 첫째 형이 진짜 망같이 생겼어요. 키도 크고 막 잘생긴. 그래서 사무엘이 그냥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주님이 쓱 하시면서 하신 얘기예요. 외모 보지 마라. 나는 중심을 안 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겉모습 안 봅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이죠.
야, 너무 적게 나왔네. 아, 좀 그래.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 또 그를 안죠. 그가 내게 묻고 마실지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니라. 대저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 또 마음이 어떠하면요 그 사람이 그 마음이에요. 아무리 부부라도요 마음이요 마음이 떠나면요 이 부부가 끝납니다. 마음이 떠나면 어떻게 그게 부부가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막 대저택에 살면서도요 마음이 막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쪽방촌에 사는데도 막 기쁘다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기쁜 사람이에요. 이게 다 마음에 달려 있어요. 돈의 문제고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다 보세요. 응? 다 어디에 달려 있냐? 돈에 달려 있지 않고 상황에 달려 있지 않고 어디에 달려 있느냐? 마음에 달려 있죠. 마음에. 어? 그 우리 명진 형제가 어디에 달려 있는지 알아야 된다니까. 마음에 달려 있다니까. 여기에서 와 내가 행복한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 내가 지금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돼요. 왜 자살하느냐? 마음이 불행해서. 마음이 행복해 보세요. 그 사람이 왜 자살? 거지라도요. 그 당시 그 뭐 선프란시스코나 이게 다 거지 집단들이었거든요.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 거. 오늘날도 동일하거든요. 어? 뭐 순회선교단이나 이러다 보면 거지 집단들인데도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어디에 달려 있느냐? 쪽방촌 사람들보다 더 못 살아요. 재정적으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가장 행복하게 삽니다. 어디요?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마음에 달려있죠. 이것도 더 키워야 되겠네, 나중에.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 적이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니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못 지킨다는 거예요. 지가 원하면요 못하는 게 없습니다. 지가 원하면 지가 하고 싶은 것은요 어떤 놈은 지가 하고 싶으면 게임을요 3박 4일 뭐 일주일 하다가 뒤져버립니다. 죽을 때까지 지가 원하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은 자기가 원하면요 술 마시는데 죽을 때까지 술 마시고 술 마시다가 가버리시더라고요. 자기가 인간이요 자기가 원하는 건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못할 게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 못 지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마음이 없는 거죠. 마음이 없는 거. 마음이 없어요. 지키고 싶지 않아요. 마음이 없다니까요. 마음의 문제라니까요. 마음의 문제.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마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복음도 완전하고 이걸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작용하는 이 마음을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시면서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놈의 마음은 왜 안 믿어지는 거죠? 그 믿음이 작용하는 것이 마음인데 이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약과 껍질 같아요. 껍데기 벗기면 하나도 남는 게 없고 오늘날까지 수없이 마음을 연구하고 뭐 오늘날에도 뭐 심리학에서 연구하지만요 마음 몰라요. 예? 마음은요 마음을 만든 사람만이 알 수 있죠. 마음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마음을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마음에 대한 성경의 진짜 그래서 그럼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마음을 성경에서는요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 혹시 그거 보셨어요? 과일이 있다가 어디에 잘못 놔둔 거야. 근데 이게 오랫동안 어디 섞는 냄새가 나. 그래가지고 막 생각해보니까 어휴 이게 내 과일을 저기에 두고 잊어버린 거야. 몇 달 때 했어. 그래서 냄새가 나. 그래가지고 그 과일을 이렇게 꺼내보니까 물만 있어. 거의 뭐 형체가 허물허물하고 물만 있어요. 냄새는 지독하고 이게 무슨 과일인지도 모를 정도로 막 곰팡이 섞고 시커멓게 돼가지고 물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의 그 형체와 그 신성한 그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부패되어져서 이제는 도무지 그 마음을 알 수 없는 부패된 상태를 그렇게 됐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돼서 이게 안 믿겨지고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잘못 읽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거냐? 왜 이렇게 부패되어졌느냐? 부패되어졌는데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사실 우리의 마음에요 죄에 대한 욕망과 욕망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죄가 들어왔잖아요. 이게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가 들어오다 보니까 죄에 대한 욕망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옛날에 이 마음은 하나님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게냐, 희미한 나름 기억이 있어요. 응? 자기 기억. 본래 창조 전에 예, 기억. 그게 뭐라 하냐니까 그걸 양심이라고 그래요. 그걸 양심이라고 하는데 죄에 대한 욕망과 이 깨어진 영, 이 양심이 예? 양심이 작용을 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뭐가 생깁니까? 내적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도 욕심이 있고 짓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요 죄를 짓고 싶은 죄의 욕망에 사로잡힌 거죠. 죄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깨어진 이 영의 그 양심이 남아가지고 그것을 못하게 해서 뭐가 생기냐, 내적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적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들 손에 베면 어떻게 해요? 밴드. 왜냐면은 칼에 비면 음식 만들려면 따가워서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밴드질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좀 이렇게 만져도 안 아프면서 일을 계속할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무엇보다도 가장 예민한 것이요. 이거보다 더 예민한 게 우리의 심령이에요. 우리 심령이 얼마나 예민한데 거기에다 밴드질을 해야 되는 거야. 뭘로 하느냐? 자기 변명과 합리화. 자기 변명과 합리화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길을 가는데 5만 원이 떨어져 있어. 5만 원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 수가 났네. 5만 원이 떨어져 있으면 밟아. 일단 주위를 살피고 난 다음에 발로 밟아요. 밟고 난 다음에 그럼 양심은 그러죠. 야 너 그거 왜 밟아? 네 거 아니잖아. 양심이 그렇게 하면 속으로 그러죠. 날아가잖아. 근데 네 거 아닌데 그걸 왜 밟아? 그리고 그거 이제 설정 어떻게 해요? 이게 이렇게 가슴 주머니에 설 야 그거 네 거 아닌데 왜 내가 경찰서에 갖다 들고 그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온갖 이 자기 변명과 합리화로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내 것으로 쓰려고 하는데 양심이 계속 괴롭혀요. 예? 양심을 제압하지 않고는 이걸 내가 쓸 수가 없어. 예? 그죠? 야, 네 거 아니잖아. 경찰서 간다며. 경찰서 갖다 줘. 경찰서 멀잖아. 내가 꼭 뭐 내가 쓰겠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나오는 엄마가 용돈을 안 주잖아. 아니 이거하고 용돈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는데 하여튼 자기 변명과 합리화로
그러면서 뭐요? 자기 사랑과 자기 추구와 자기 사랑으로 자기 변명과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밴드질을 계속 해야 돼요. 이거 막 이렇게 밴드질을 하다 보면은 이 어떤 일이 생기냐니까 우리 마음이 이제 부패했죠, 그죠? 부패한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요새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요, 자기 사랑과 자기 축으로 계속 밴드질을 하다 보면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내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뭔 얘기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합법을 깨닫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가장 심령의 고민, 내적 고민도 사도 바울도 저런 내적 고민을 하고, 이게 우리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레미야 17장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우리 심장을 살피고 우리의 폐부를 시험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 마음을요 고칠 수가 있어요. 인간들 못 고칩니다. 어느 누구도 이 마음을 고칠 수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대한 성경의 진단,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이렇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더니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서 보면은 자아추구가 나오는데, 왜 우리가 자아추구를 하게 되느냐니까요, 우리 몸과 마음이 원해서, 우리 존재 자체가 그걸 원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성경은 이걸 따라간다.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냐니까 진노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진노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요, 그때 너희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리고 이 사단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마귀 사단을 따르는 자가 되었는데, 예? 그 왜 마귀와 사단을 따르는 자가 되었냐 하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서, 너희 죄로 죽었다고 해요. 죄로 죽었다. 항상 이거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죽음입니다. 죽음.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 죄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 이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이 죄에 잡혀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음이죠, 죽음. 죽음의 형태가 뭐냐니까, 이게는 이 죽음의 세력, 흑암의 세력이죠. 이 죽음의 세력 가운데서 이게 사단이가 있죠, 그죠? 사단이가 죽음의 세력 가운데서 우리를 다스리죠, 그죠? 왜 그러냐니까, 이 사단이 다스린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죽었기 때문에 따르는 거고, 여기서는 또 뭘 한다 했죠?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한다고 했잖아요. 내 자신의 욕구를 따라 살면서, 자신은 사단을, 욕구를 따라 산다는 것이 뭐냐니까요. 욕구를 따라 산다는 그 자체가 사단을 따라 산다는 의미입니다. 보면은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사단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데, 이렇게 하면서 뭐가 되냐니까 진노의 자식이 되는 거죠. 진노의 자식.
그래서 이제 심판받는 거죠. 이 진노의 자식이 되는 배후에 누가 있느냐 하니까 사단이 있죠. 왜 사단의 노예가 되어졌냐? 하나님의,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있죠. 정확하게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은 정확하게 이걸 얘기하고 있죠. 왜 우리 욕심을 따라 살면서 진노의 자식이 되었느냐? 그 배후에 사단이가 있었고. 그리고 왜 사단이 이렇게 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떠난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인 거죠. 그것을 에베소서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내 자신의 욕구를 따라 욕심을 따라 사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은 사단이 배후에서 사단을 따르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왜 그러냐니까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에베소서에서, 성경은요, 에베소서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에베소서 2장에서 정확하게 내가 죽었기 때문에 사단을 따를 수밖에 없고, 또 사단이가 나의 아비라고 했죠. 그죠? 너희는 너희 아비 욕심을 따라 행한다. 그래서 우리의 세상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니까 사단이에요. 네 아비 사단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자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욕심을 쫓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죽어서 떠나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지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래서 자기 욕심, 진노의 자식이 되어지는, 이렇게 산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떠났기 때문에. 그 자아인식, 나는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의 자아인식 정보는 어디서 오는 건가? 진리에서 온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 내가 이거 개 엄청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이 세상 속에서 에고, 자아, 이게 이제 그 사람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에고, 이걸 자기라고 생각하죠. 자아가 형성되려면요, 수많은 정보들, 환경들, 상황들이 주어져야 그 지식들을 가지고, 그래야 자아라고 하죠. 사람들이 야, 너 못생겼다, 잘생겼다, 너는 착하다, 뭐 하다, 그 모든 것이 어디요? 세상에서 얘기해 주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세상이 얘기해 주는 가치관으로 자아가 형성된 거죠. 그럼 이게 진짜 자기냐? 오늘날 청년들이 자살률 세계 1위! 한국입니다, 한국. 왜 자살합니까? 자기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그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너는 소망이 없어. 어? 야, 친구들 봐. 그리고 야, 너 뭐 잘할 수 있는 게 뭐 있냐? 어? 네 미래는 깝깝해. 그리고 불안하고. 그래서 누구요? 자살을 뿌리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떠나면 어떤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육체적인 문제가 다 오게 되죠.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떠나는 것에서부터 온 거예요. 질병, 재앙, 저주 다 이걸 누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형성되어진 이 저주 가운데 형성되어진 이 자아를 자기라고 믿으면서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 걸리고, 조현증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그러면서 자살하고 하는 이런 배우에서 누가요? 사단이가 지금도 그렇게 해서 지금 자살하고 있는, 속아가지고 자기에게 속아가지고 자살하고 있는 사람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나하고 상관없다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현실이랍니다. 이거 현실인데 이거 알아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알아보죠. 세상 사람들은요, 이거를 자기라고 생각하죠. 세상이 가르쳐준 자기 정보. 이거를 부수려고, 사단이를 부수고, 죄를 부수고, 재앙에서 건져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부패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생명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르쳐준 잘못된 믿음, 이게 병든 자아를 만든 거예요. 병든 자아, 자기라고. 이 병든 자아는 자기 사랑이죠. 자기 사랑. 그래서 병든 자아가 원하는 복음이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 것. 이 세상 것.
그래서 이 병든 자아가 끊임없이 이 자아가 뭘 원하느냐, 복을 원치 않습니다. 복음만 얘기해줘도 복음 원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나 돈이나 주라, 로또나 당첨했다, 뭐 이런 데 관심 있고, 뭐 내한테 뭐 육적으로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육적으로 좀 채워지는 데만 관심 있지, 근본적으로 복음에 관심 없습니다. 왜? 안 보입니까? 그냥 온통 눈이, 돼지 눈에는요, 돼지 눈에는 이 다이아몬드를 이따만 그 갖다 줘도 그 다이아몬드 못 봅니다. 꽉꽉 씻다가 탁 뱉어버리고 확 밟아버립니다. 돼지 눈에는요, 다이아몬드라는 그 가치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돼지 눈에는 그냥 뭐 썩은 뭐 이렇게 감자나 더 가치가 있어 보이지, 다이아몬드 관심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날 똑같아요. 하나님의 복음에 관심 없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나 관심 있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 거 그렇게 관심 없어요. 그냥 육적으로 보이는 게 관심이 전부지. 뭐 돈이나 많이 받고, 뭐 우리 자녀 출세나 하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100년도 안 돼서 다 죽을 건데, 죽음 후에 먼 세계가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때도 관심이 없어요. 노후 걱정이, 이 세상에서 천년받는 살 것 같이 노후 걱정만 하지 죽어서 사후 걱정을 하나도 안 한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니까요, 이 눈의 수준이 보는 수준이 육적인 수준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분 나쁘셔도 알 수 없어요. 보는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건져주시는 거. 그래서 이 자아가 처리되어져야 됩니다. 이 자아는요, 사단의 놀이 장난감입니다. 이 자아를 가지고는 이걸 치유하고, 이거를 개선하고, 이거를 힐링하고, 오늘날 대부분 뭐 이거 힐링하려고 하고, 이거 뭐 치유해서 이게 그 다시 써보려고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 존재 자체, 구조 자체에서 이 자아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죽어라, 벗어버리라, 죽었다, 그렇게 하죠. 이 자아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용하지 마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거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거는 못 씁니다. 이 열매는 죄의 열매밖에 못 먹습니다. 이게 죽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저주에서 심지어는 나의 자아까지도 주님 십자가에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죄를 해결하셨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죠. 그리고 이 죄에 대한 그 모든 저주, 재앙, 영적인, 육적인보다 정신적인, 육적인 이 모든 저주에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요, 이거를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이 언약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이 내 마음에 믿겨지고, 응?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말씀이 믿겨지면 치유가 일어나겠죠. 치유가 일어나고 뭐가 능력이 생기겠죠. 이 말씀이 진짜 믿겨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니까, 정말 이 영적인 저주와 죄악과 이 사단과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부서지고 여기서부터 해방되어지겠죠. 그걸 치유라고 하죠, 그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냥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모든 속임, 그리고 뭐가
이제 보여지겠죠. 영적인 실체가 보여지겠죠.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사단이 뭡니까? 흑암의 권세죠. 흑암. 흑암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부딪히고 박살내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막 정신병이 우울증 걸리는데 이게 왜 걸리는지도 몰라. 그 흑암 가운데, 흑암의 세력 가운데 있어서 그래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못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흑암의 세력을 주님이 대가리를 부셨기 때문에 뭐가 보여져요? 그때부터 실체가, 영적인 실체가 보여집니다. 영적 실체가 보여지요. 영적 실체가 보여지면 어떻게 해요? 영적 실체가 보여지면 생활하는 것이 패턴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 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치유가 일어나고 능력이 생기고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뭐요? 예? 예, 평안이 생기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이 실제되는 거죠. 복음이 실제. 이 실체를 보면 복음이 실제가 되죠. 그리고 이 모든 거짓에서부터, 사단의 모든 거짓에서부터 해방되어지죠. 해방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이것이 이렇게 된 자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증인이 되는 거죠. 증인. 내 삶 속에서 실제 복음이 실제되어지고 아 이게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증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방 가운데에서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를 삼는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이 속지 말아야 돼요. 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살도록 되어졌는데 죄가 들어왔죠. 죄가 뭐냐면은 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오늘날에도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루어졌대도 불신앙. 안 믿어. 인류가 불신앙 때문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 안 믿고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의 저주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사단의 꼬봉이 돼가지고 지 삶 속에서 그 불신앙의 열매를 드득드득만 맺어가면서도 안 믿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와 죄에 대한 따르는 저주, 재앙, 영적인, 정신적, 육적인 이 모든 것들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이 허감의 세력에서부터 깨뜨려 주, 권세를 깨뜨려 주셔서 영적 실체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구원해 주시니까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뭐요? 하늘의 모든 신령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실제되어지니까 뭐가요? 예, 정인이 되어지고 이 정인이 어떻게 해요? 그 실제된 것들을 세상에 전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침에 눈 뜰 때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 내가 눈 감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살고 계시다는 것을 묵상하고 이 실제를 소감의 건설을 깨뜨렸던 그 영적 실체를 사단이 있다는 거 안 믿어요 사람들요? 개념으로만 알고 있어요? 지옥이 있다고 천국이 있다는 거 안 믿습니다 사람들요? 개념으로만 알고 있죠. 믿으면 그렇게 행동 안 해요. 왜? 실체 허감의 세력 가운데 붙들려 있어서 못 보는 거예요. 육적인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뇌로는 주서 들었기 때문에 안다고 착각하고 일 뿐이지 아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까지 믿어져야 돼요. 촛불이 딱 갖다 대면 다 배신합니다. 상황과 환경만 바뀌면 다 배신해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촛불이가 있던 대포가 있던 미사일이 여기 있던 상관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 마음에까지 믿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배신하고 그걸 믿는 거 아닙니다. 네, 그거를 그래서 자아 처리는요, 자아가 처리되는 것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처리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예요.
우리 존재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밖에 없어요. 우리 존재가 처리되어져야 새로운 존재가 되어져야 그릇이 바뀌어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릇이 없는데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아요? 어? 이 썩은 그릇에다가 다시 새 포도주는요 큰 가죽 부대에 넣을 수 없고 새 부대에 넣어야 돼요. 새롭게 되어진 존재 가운데 새 포도주가 넣어지는 것이지 그 큰 부대에 넣었다가는 다 터져가지고 포도주 다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침에도 묵상해야 되고 저녁에도 묵상해야 되고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자기 전에 일어났을 때 딱 일상에 기둥을 세웠어요. 기둥을 말씀과 기도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정확하게 실제를 묵상하고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안 그러면 속아요. 마귀가 뭔지 아세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 내가 말씀을 믿는지 거짓의 아비의 말을 믿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저주로 빠질지 축복으로 빠질지 그게 딱 결론되어집니다. 근데 대부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속아요. 거짓의 아비가 거짓의 아비라는 게 진짜 잘 속이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거든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이 사단의 이 사단의 대가리를 부순 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어떻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속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내가 성전인 것을 깊이 묵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깊이 묵상할 때,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어떻게 해요? 그게 마음에까지 믿어 믿겨질 때 어떻게 해요?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두 마음을 가진 자는 뭘 얻을까 생각하지 마라. 바다 물결에 바다 물결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품과 같은 자라서 아무것도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걸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불신앙. 불신앙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믿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단 마음이에요. 단 마음. 전심. 한 마음. 사랑할 때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면 그 사람 생각밖에 안 나죠. 몰입된 상태. 믿는다는 것은 몰입입니다. 몰입. 정말 믿는 거죠. 정말 사랑하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뭐가 생깁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치유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주님의 권세가 생기고 영적 파워가 생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떠난 마음 하나님 그게 속지 않고 이 거짓의 아비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 때에 아버지 사단의 종노릇이 되어졌는데 그렇게 사단의 종노릇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서 죽은 생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금 우리를 살려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부수시고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모든 재앙에서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성령을 주셔서 내주하게 하시며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자로 아버지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것이 이런 실제적인 복음이 보여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해 주십시오. 영적인 육적인 눈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정말 실체를 보는 영적인 눈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 정말 영적 실체를 보기를 원하는 그리고 이 마음이 얼마나 부패되어졌어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마음을 처리하는 소망인 것
것을 믿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 대형 왕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